사모님 팀이라는 거 참 어떻게 이렇게 깨알 같은 부인 사랑. 조선의 사랑꾼들은 다 여기 있어요. 정치권에 제가 보니까. 네? 딸이 찾을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미안하다, 사랑한다 그랬잖아요. 그렇대 말이에요. 지금 이게 이제 알려진 것만 이런 것이지 예. 모르는 참 그 여러 가지 비사들이 너무나 많겠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. 김혜경 씨 선거일에 이재명 대표가 SNS 이런 걸 남겼잖아요. 남편의 업무를 지원하는 잘하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다.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을 줬고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. 아니, 그러니까 법인카드는 볼 수가 없죠. 그건 백모 씨가 들고 있으니까. 그게 오히려 유형이 되는 거 아닌가요? 내가 책임하지 않고 아니, 그러니까 맡겨버리면? 이름을 했으니까 그거 어디다 쓴지 난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뭐 음식이 오잖아요. 예. 샌드위치도 오고 뭐 샴푸도 오고 뭐 오잖아요. 글을 보면은 표현은 마치도 부인한테 미안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썼지만 예? 사실은 그 내용을 씀으로써 나는 몰랐다. 나는 경기지사 업무를 하느라고 오히려 자기가 고백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어요. 아,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웃겼어요. 미안하대. 그러면 작년에 행사시킨 비명들 거기에 미안한 마음 요만큼이라도 있고 아니 그 사람들 정치생명 거진다 지금 반지를 잘라놨습니다. 이거 뭐 완전히 다 뽑고 뿌리까지 뽑고 소금 뿌려가지고 예. 소양을 완전히 바꿔놨어요. 그럼 미안해야지. 왜 그 얘기는 안 하고.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 미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국무부에서 만나자 그래서 조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럼 자기들이 만나자 그랬으면 밥값은 그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끝났는데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. 알고 봤더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공무원들은 아예 법인카드라는 자체가 없고 자기네들하고 우리하고 밥 먹으면 우리가 밥을 내는 걸로. 이거 보자고 그랬잖아. 이런 아니 얘기인데. 아니 그쪽에서 보자고 그랬는데. 아 그쪽에서 보자고 그랬는데. 정말 얼척이 없어가지고. 아유, 한국에서 아, 경험을. 그거는 아니다.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국제회의라면은 막 호화롭게 막 하잖아요. 예, 예, 예.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. 영부인의 경우에도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철저하게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마치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도지사 사모님이니까 차 제스 뽑고 뭐 비서 두 명 이렇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질적인 한국의 구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상황이에요. 이런 거는 예, 예. 개선해야 아니, 돼요. 대통령 영부인도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영부인도 아니거든요. 근데 사실상 영부인 노릇을 한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뭐 음주운전하고 횡단보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딱지 뛰는 거예요. 네가 걸렸으니까 딱지 뛰는 건데 아니 나만 걸렸습니까? 딸에도 되고 쟤도 될 건데 왜 나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아니 딱지 뛰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무단횡단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안 봐야 해. 안 보고 이 사람한테만 너 또 옛날에 뭐 했지? 이 딱지만 끊는 거예요. 지금 법원은 검찰이 기소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. 예를 들어 자판기 커피를 얘기하면 돈 안 넣으면 커피가 안 나와요. 그런데 민주당 자판기에만 돈 넣어가지고 그 커피만 계속 뽑아 먹어. 용산 커피 지금 저 난리가 났는데 왜 여기는 동전을 안 넣냐고.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 없으면은 솔직히 이거 가지고 계속 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, 비난해봐야 그러니까 큰 효능은 문제는 없습니다.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건데 그래 우리도 잘못했습니다. 근데 니들은 뭐냐 이렇게가 나와야 되는 거지. 이재명 김건희는 그러니까 김건희. 니들도 그러는데 나는 왜 잘못이냐 지금 이게 되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. 국민의힘이 그래.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비난할 자격이 있냐 저는 그 얘기예요.